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롱텀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롱텀이라고 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아이오닉6 시승기를 한번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승 행사여서 한 1시간 남짓 정도 제가 시승을 했었고 고속주행 위주로 제가 시승기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5일 정도 제가 타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느꼈던 아이오닉6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도심주행 위주, 사실 도심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직접적으로 차가 막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전비를 보이는지, 그리고 반자율주행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도심에서 사용해서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모습을 아이오닉6가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아이오닉6는 롱레인지 4륜 구동 모델이었고 휠이 20인치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420km 정도로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국내에서 가장 긴 최장거리의 인증 주행 가능 거리를 받은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휠이 적용된 바로 그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모델이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한 모델이 바로 요 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8인치 휠 롱레인지 후륜구동 풀옵션 시승 차량을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인증 주행 가능 거리는 1회 충전으로 52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100%까지 충전을 해보니까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46km로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한 20km 정도 더 나오는 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했을 때 약 550km를 갈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바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휠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된 4륜구동이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8인치 휠이 적용된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18인치 할까 20인치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후륜구동 할까 4륜구동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정확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할 코스는요, 완전 도시입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막히는 곳만 오늘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를 찍는데 현재 위치는 수서역이고요. 제가 청담동으로 가서 청담동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양재역 쪽으로 가서 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청담 갔다가 양재 갔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오늘 일정인데, 정말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날 막히는 구간만 오늘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구간일 때 제가 집으로 복귀했을 때 어느 정도 전비를 가지고 있고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컨디션을 한번 말씀드리면 에어컨은 19도로 틀었고요. 지금 이 차가 선팅이 안 돼 있어서 좀 더워요. 햇빛을 받으면 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틀었고, 세기는 2단계로 틀어놓고 오늘 하루 종일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시승했었던 20인치 4륜구동 모델과 지금 시승하고 있는 18인치 후륜구동 모델의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고요. 두 번째는 출력 차이입니다. 일단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에서는 100km 정도 차이가 나요. 100km 정도면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기차에서.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측면을 봤을 때는 무조건 후륜구동의 18인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도 520km, 540km가 트립컴퓨터상에 뜨니까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된다라는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컸고, 그리고 두 번째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출력입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후륜구동 모델은 229마력이요. 230마력 정도 되고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 차이도 또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요. 주행거리도 100km 정도 차이 나고. 그래서 지난번 아이오닉6 4륜구동 모델 시승했을 때 엑셀 쭉 밟아보면 와, 가속이 진짜 빠르다, 짜릿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없습니다. 그런데 가속이 느린 건 결코 아닙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자마자 토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 가속이 느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100마력의 차이는 운전자에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출력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후륜구동 모델도 답답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4륜구동을 먼저 타보고 후륜구동을 타보니까 출력적인 차이는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출력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출력 때문에 굳이 4륜구동을 선택해야겠다라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사륜구동이 코너링이라든지 이럴 때 고속주행을 할 때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진다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속주행 위주, 출퇴근이 고속주행 위주고 나는 조금 코너링도 즐기고 싶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사륜구동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냥 이렇게 출퇴근 용도로 나는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게 속도 그렇게 많이 안 내고 안전하게 차를 편안하게 탈 거다 하면은 후륜구동 모델, 더 멀리 가는 후륜구동 모델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컨디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어컨 틀어놨고 지금 아이페달 모드 가장 회생제동을 강하게 맥스로 해놓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탈 거예요. 그래서 맥스로 해놨을 때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뭐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되는데 아이오닉 계열은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완전 정지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렉트릭 사운드를 아예 껐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승했을 때는 신나가지고 일렉트릭 사운드를 막 켜고 주행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이제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오래 들으니까 약간 멀미가 나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꺼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꺼놓으니까 세상 조용하고 세상 안락해요. 저 스타일에는 그냥 일렉트릭 사운드는 가끔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이 탔을 때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약간 보여주기용의 기능이 아닌가. 평상시에 그런 사운드를 매일 즐기기에는 확실히 조금 거북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북스러운 게 있었어요. 좀 인위적인 사운드를 계속 들으니까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저도 차멀미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운드를 계속 들으니까 좀 멀미가 나네요. 어우, 포르쉐 911 닮았다고 평이 많은 그 아이오닉6인데 지금 바로 옆에 911 옆에 서 있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아마 휠 사이즈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휠 사이즈에 따라서 효율도 달라지고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18인치 휠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인치 휠도 물론 휠만 봤을 땐 멋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6의 디자인이 좀 클래식하면서도 레트로한 그런 느낌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형 휠, 너무 멋을 부린 그런 최신의 휠 느낌이 많이 납니다. 뭐 최근에 출시된 내연기관 모델에 적용이 됐었다면 괜찮은 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오닉6와는 18인치 휠이 약간은 더 클래식하고 그리고 약간 반사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클래식하고 좀 하이테크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18인치 휠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6를 구매한다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18인치 휠을 적용할 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더 길어지고 아이오닉6의 익스테리어랑도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휠 사이즈에 따라서 당연히 승차감 차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오닉6라는 모델은 좀 승차감이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인치를 탔을 때도 그렇고 현재 18인치를 탔을 때도 그렇고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좀 하드한데 18인치가 20인치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함, 조금 더 매끄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감 부분에서는 20인치가 확실히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시내 주행에서 좀 더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뭐 18인치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18인치 휠도 괜찮은 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고 20인치보다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삼성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삼성역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막히는 구간, 도심 막히는 구간에서의 아이오닉6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핸들 조향까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씩 이렇게 올리게 되면 1km씩 올라가고 쭉 올리면 10km씩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가. 그래서 지금 60km로 세팅을 해놨고요. 아이오닉6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에 있는 상황이에요.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정차에 있으니까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재출발할 때는 핸들 왼편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한번 위로 올려주셔도 재출발이 가능하게 되고요. 엑셀 페달을 살짝 밟아주셔도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핸들 왼쪽에 있는 저는 이 버튼으로 재출발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아예 지금 속도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70km로 이제 세팅을 해놓도록 하고요. 다시 또 빨간불에 걸렸어요. 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앞에 산타페 차량이 있는데 한 차량 반대 정도 거리를 두고 지금 아주 안전하게 정차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고속도로에서 쓰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사실 저도 그렇고 고속주행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내 주행에서 반자율 주행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사실 이런 시내 주행에서 밟았다가 뗐다가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때 피로도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시내 주행에서 반자율 주행을 더 많이 쓰는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시내 주행에서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의 능력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출혈 버튼 눌러서 앞차를 안전하게 따라가고 있고 택시가 갑자기 꼈습니다. 요 카메라 나왔을 거예요. 그 택시까지도 지금 안전하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속도를 70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앞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바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막히는 구간을 주행하고 있고요. 비도 오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속도는 40km 정도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막히니까 40km 정도 세팅해 놓고 지금 비가 오게 되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여주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출발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면 비가 오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핸들 조향이 살짝 꺼졌어요. 그래서 핸들은 제가 조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껐다 켜볼까요? 껐다 키니까 다시 인식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비가 그래도 꽤나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적게 오는 건 아닌 상황인데 비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반자율 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의 능력은 뭐 맑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똑같이 아주 준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가 내렸을 때 디지털 사이드미러의 성능은 어떨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고요. 살짝 해가 지려는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지금 차량들이 다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당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카메라 렌즈에 물이 그렇게 묻진 않습니다. 이 렌즈가 안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리면서도 이제 물이 묻어가지고 뭐 방울이 맺힌다던가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렌즈 자체는 상당히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쪽을 비춰드리고 있는데 조수석 모니터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고 비가 아직도 꽤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잘 보일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것 같을까요?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두운 야간에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시야는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카메라로 한번 거쳐서 또 한번 보기 때문에 약간 빛이 더 번져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빛 번짐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볼일을 다 마치고 이제 귀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온 6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여는 버튼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적응되면은 저는 이쪽에 있는 것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 스위치 조작 버튼이 가운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왼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 손으로 그럴 때 이렇게 팔걸이에 손 올려놓고 윈도우 조작하기가 은근 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적응이 되면 사람이라는 게 적응하면 또 이렇게 편한 부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윈도우 버튼은 적응만 하면은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6를 타고 하루 종일 주행을 했는데요. 서울 막히는 도심 위주로 주행을 했는데 현재 94%입니다. 오늘 6%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현재 트리컴퓨터 상에 떠있는 주행거리는 511km인데 제가 저희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간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닉 6가 이번에 멀티컬러라고 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굉장히 좀 화려하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멀티컬러 앰비언트 라이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야간에 주행샷도 이렇게 전달 드려보려고 야간에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속 카메라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액티브 사운드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액티브 사운드 켰을 때 지난번 시승기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액티브 사운드 켰을 때 주행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연한 차이를 위해서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강하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바꾸고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엑셀을 밟자마자 엄청난 사운드가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운드를 계속 켜고 주행하니까 약간 멀미가 난다, 멀미가 났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소리 사운드의 크기, 강약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 약하게 하더라도 이 소리를 꾸준히 듣게 되면 약간 좀 멀미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은 좀 꺼놨습니다. 그래서 좀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속을 하면
이렇게 점점 더 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확실히 후륜구동 모델도 가속력이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후륜구동 모델도 230마력이나 발휘되기 때문에 와, 고속주행 안정성은 후륜구동 모델도 사륜구동 모델 못지않게 좋긴 한데, 네, 확실하게 사륜구동 모델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건, 네, 고속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일 강하게 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핸들링이라든지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운동 성능은 아주 잘 만족시키는 그런 전기차인 것 같아요. 운동 성능은 확실히 아이오닉5보다는 아이오닉6, EV6보다도 아이오닉6가 조금 더 잘 만들어졌다, 잘 다듬어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라이트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찍는 만큼 좀 다양한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색이 있어요. 기본적인 투톤이 있고 투톤을 또 내가 저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번 앰비언트 라이트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과속 카메라랑 연동이 돼서 빨간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 그래서 야간에도 시각적으로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게 되고, 이 기능은 끌 수도 있습니다. 난 너무 야간에 반짝거리는 게 싫다 하시면 요 연동되는 건 끄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컨버트 모드로 주행을 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속을 해볼게요. 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사운드도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지고 가속력도 확실히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4륜구동 올휠 드라이브 모델과 가속력은 확실히 좀 체감이 돼요. 확실히 그렇게 빠르진 않다. 와, 우와, 막 이 정도의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가속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뒤에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4륜구동 모델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진주행 성능에서도 그런데 코너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네, 스포츠 모드로 놓고 좀 속도를 내니까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집니다. 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낮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방지턱 부분인데,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방지턱이 앞에를 넘을 때가 좀 쿵 하고 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고속주행 위주로 타가지고 방지턱을 많이 못 넘었었는데, 이번에 아이오닉6로 방지턱을 넘으면서 앞을 넘을 때가 조금 너무 거칠게 넘어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0km 미만에 되게 낮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요건 좀 낮거든요? 낮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살짝 앞에 넘을 때 턱턱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몇 번 더 넘어볼게요. 그래서 앞을 넘을 때 툭툭 이렇게 매끄럽게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번 툭 쳤다가 툭 내려가는, 좀 고저차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요게 보세요. 툭툭 뭔가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를 넘어갈 때 뒤에를 넘어갈 때 느낌이 조금 다른데, 앞에를 넘어갈 때 느낌이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매끄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이건 낮은 방지턱이거든요. 낮은 방지턱 넘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높은 방지턱 넘을 때 넘어볼게요. 툭툭 요 느낌이 저는 약간 좀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방지턱 넘을 때 앞에를 넘을 때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이 만족스럽긴 하지만 이 방지턱 넘을 때, 앞에를 넘을 때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6가 자동주차 기능이 강화됐잖아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꾹 자동주차 버튼을 눌러서 빈 공간을 쓱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쓱 지나갔더니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차 유형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눌러보고,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원격 주차가 있고 스마트 주차가 있습니다. 저는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해볼게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요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라고 떴습니다. 누르고 있을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십시오.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브레이크 위에 발은 올려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전 아직 이 차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상황을 위해서 브레이크에 발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카메라로 보이시죠? 요거 손을 떼면 멈추네요. 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진을 했고, 좀 넉넉하게 앞으로 갔다가, 이제 후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지금 너무 붙은 것 같은데. 어우! 주차비 버튼을 다시 누르라는데요.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오! 제가 지금은 손을 뗐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고. 약간 지금 못 믿겠는데? 네, 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잘 못하는데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여기가 좀, 근데 난이도가 높긴 해요. 좀 좁아요. 저희 집 지하차장이 좀 좁긴 한데, 이런 좁은 데서 보조를 받으려고 이런 기능을 쓰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각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나름 괜찮은데, 오, 좋아, 좋아. 스무스해요. 오,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갔다가, 약간 지금 기계 운전 연수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 가, 그만 가. 오, 어디까지 가? 앞에 차가 있는데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려고? 앞에 차랑 박으면 안 돼. 오, 오씨. 지금 앞에 여기 E클래스가 있는데 계속 앞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주차를 하겠습니다. 아, 주차 보조를 받았는데 제 마음에는 썩안 듭니다. 네. 지금 한참 걸렸어요. 제가 주차했었으면 이미 지금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을 시간인데 여기가 좀 좁긴 해요.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좁은지. 좀 좁긴 한데, 아, 이 정도를 주차를 해줘야 믿고 보조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주차 못하면 조금, 네. 아, 좀 아쉬운데요. 이 자동 주차 성능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써보니까 살짝 아쉬운데, 제가 주차하는 게, 저는, 뭐, 주차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네,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주차에 자신 있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아이온 6 롱레인지 후륜구동 18인치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이온 6 제가 100%일 때 출발했고, 지금 집에 귀가했을 때는 91%, 오늘 9%밖에 안 썼습니다. 9% 썼고, 주행 가능 거리는 아직도 490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탈것 같습니다. 490m면 충분히 제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일주일 거의 10일에 한 번씩 충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일엔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뭐 이렇게 지인들 결혼식 가거나 뭐 간단한 서울 시내에서 볼 일만 보기 때문에 요 정도 주행 거리면은 일주일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오닉 6 시승기에 이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고요. 앞서 아이오닉 6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에 대한 시승기도 전달드렸으니까요. 고속주행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주차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도 차가 있고 기둥 옆이라서 사실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차가 있고 기둥이 있어서 지금 주차를 하려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뒤로 넣으면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지금 자동 주차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매끄럽게 주차를 하지 못했어요. 한두번 정도 넣었다 뺐다 시도를 했고 네, 앞차랑도 살짝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냥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제가 직접 주차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쪽, 그 차가 없는 쪽에 바짝 붙어서 주차를 하거든요. 이쪽은 최대한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차를 하는데, 뭐, 요 자동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라인의 중간을 딱 맞추죠. 그러다 보면 이 내릴 때 여기다 좁기도 하고, 문콕의 위험도 있으니까, 네, 요런 부분들도, 요런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주차하면은 이렇게 최대한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한테는 아직까지 이런 것까지 네,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어제 실패했던 자동주차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주차를 성공할 때까지 한 번 더. 지금 제가 꾹 누르고 있거든요. 옆에 오른쪽에 하나 비었는데 인식을 했고, 제 차 옆에도 자리가 하나 있네요. 제 530i 옆에도 자리가 있어서. 제 차 옆에는 지금 자리 인식을 못했어요. 다시 뒤로 가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 이게 인식을 잘 못하네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이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면 특히나 이 후방 카메라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가 맞았을 때 이렇게 막 빗물이 맺혀가지고 굉장히 시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가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 벤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비나 눈을 맞았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의 안 보여요, 이거 후방 시야가.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자동주차로 돌아와서 자동주차 버튼을 누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식을 할지. 지금 이 바로 오른쪽에 자리가 있거든요. 저 자리는 또 인식을 못하네요. 네, 저 자리 말고 그러면 아까 첫 번째로 인식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는 인식 못할까요? 네, 자동주차 하려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인식했던 자리거든요. 오, 여긴 인식을 잘 하네요.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를 누르고 스마트 주차라고 다시 꾹 누르고 있을게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근데 저기도 좀 좁아요. 저 공간도 좀 좁아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지금 100% 신뢰가 가진 않는데, 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해가지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네, 다시 앞으로 뺐다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붙네요. 이거 제가 불안해가지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고, 굉장히 좀 주차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러다 받겠는데 싶을 정도까지 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너무 자, 다시 또 밟았습니다.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약간 좀 네, 개인적으로는 겁이 좀 납니다. 이 각도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이오닉6가 열심히 계속 뭐 핸들 돌리고 앞으로 넣었다 뒤로 뺐다 하긴 하는데, 시스템 해제됐어요. 네, 지금 제가 안 밟았거든요, 브레이크를. 시스템이 해제됐어요. 지금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자동주차는 제가 써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썩 네,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밖에 소리 나는 거 얼마 전에 저희 집 지하주차장이
이 바닥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비 맞아가지고 지금 바닥 공사를 한 것과 비 맞은 타이어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주차가 이렇게 쉬운데 이 쉬운 주차를 왜 이렇게 못할까요? 근데 저도 한 번에 못 들어가요. 저희 주차장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저 정도로 못 넣을 정도는 아닌데 네.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